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기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근이 올 때에 이 기근을 피하여 우리가 안전하게 이 기근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그냥 그 기근의 환란의 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성경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 거기에 네 생물 가운데에 한 그 생물이 소리를 지면서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럴 때에 그 말이 나가는데요. 그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요. 그 생물들 사이에서 큰 소리가 다시 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사도 요한께서 듣고 이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기근이 오는데요. 기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근의 원인,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뭔가? 그 탄자가 지금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하루의 임금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젊은 그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그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그 저임금이면 한 15만 원 그리고 아주 기술이 있는 그 분들의 하루에 그 임금이 한 35만 원까지 제가 물어봤더니 35만 원 정도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요. 근데 이제 보통 노동자들은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울을 가졌을까요? 저울을 가졌는데 그 저울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죠. 예. 보리 한 대, 보리 석 대,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받아야 할 그런 그 정당한 그 수치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이
저울이 기울어지는 거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데 거기에 보리 석대 밀한대가 아니라 밀이 몇 포대가 되는 그런 그 양의 물질이 올라가야 이 저울이 완전히 평균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울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시대는 엄청난 기근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각자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주신 것인데 누구든지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못 가진 사람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그 숫자는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달란트는 엄청난 그런 큰 숫자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되어 진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정반대의 그 부분으로 사용되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준 천부적인 이 귀한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달란트가 오용되어지고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이 달란트들은 반드시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도 행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는 것. 바로 이것. 그러니까 저울에 우리가 달려보면은 우리의 무게가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저울. 그것이 우리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동일한 무게가 나갈 수 있을런지 정말 우리는 깊이 시간에 한번 봐야 됩니다. 기근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이 저울인데요. 그 저울에 달려서 그 저울에 합당한 그런 그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연이어서 이렇게 볼 때에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과 두랍 형제 자기의 그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7년 동안을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들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그의 아들 된 벨사살이 다 보고 그리고 깨달아 알았겠죠. 그런데 벨사살이 5장 1절에 보니까 왕궁에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그 곳간에서 이스라엘에서 훔쳐온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 금잔이라든가 금그릇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명을 꺼내다가 그 많은 그 귀족들과 함께 술을 거기에 따르고 음식을 따르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그 음식들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서 먹으면서 연회를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그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벽에 이 손가락이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쓰는 그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왜 쓰는지도 모르고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그 글을 쓸 때에 그 앞에서 죄인이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이 통로를 이제 그 통보를 보게 하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벨사살 왕은 덜덜 떨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박수 무당들을 다 불러다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글이냐,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나에게 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소개되어지고 다니엘이 그 꿈을 잘 해석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그 젊은 청년을 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가서 그 글씨를 풀게 되죠. 거기에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풀어주면서 메네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끝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끝났다고 하십니다. 메네메네 대겔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달아보니 너무 부족하다. 그 저울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당신을 이 땅을 치리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이 땅을 치리할 만한 왕의 자격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을 그 왕위에서 내리게 하겠다. 우바르시는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것이고 이 나라는 끝이 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번역을 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그 기업을 주셨고 그것을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갖다가 소장해 놓고 갖다 묻어 놓고 쓸모없이 갖고 있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지고 내버리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2편을 제가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들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9절에 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열방을 향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시며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이 백성들을 짓누르고 악을 도모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악을 뿌리는 그런 그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이제는 저울에 인류가 달려버린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전 인류를 하나님이 거대한 저울 위로 이 지구를 달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무게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껍데기가 아니에요. 알이 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빈 껍데기와 같은 이 인류가 지금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저울에 이 지구를 달아보니까 이 지구가 지금 아무런 그런 어떤 그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지구 자체에 네,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들이 대적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무례하게 짓밟는 이러한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두고 볼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울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기근을 피할 곳이 있는가? 마지막 때 기근을 피할 곳이 있는가? 예, 기근을 이 기근, 이 엄청난 기근, 전 인류를 휩쓸 무시무시한 기근인데 이 기근을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의 환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살진 양, 살진 소 일곱 마리와 그 뒤에 나오는 아주 마르고 흉악하게 보이는 그런 일곱 소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살진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아주 또 마르고 흉한 그런 일곱 이삭이 또 나오는 것을 두 번을 겹쳐서 이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을 역시 풀자가 없어서 아주 고민하던 중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게 풀어줬던 그 꿈을 기억하고 술 관원장이 이 요셉을 바로에게 세우죠. 그때에 이 요셉이 거기에 대한 해몽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게 됩니다. 큰 풍년, 대풍년이 올 때에 이 풍년을 그냥 흥청망청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풍년의 때에 이 곡식을 아주 잘 저장을 해서 7년 대 그 흉년을 잘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을 때에 과연 이 요셉이 주는 이 말이 진정한 답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저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뒤로 물러섰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전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일을 다 일을 치리하게 되었죠. 진짜 흉년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그동안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한 창고가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을 정도였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곡간을 전국에 세워서 이제 흉년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그 흉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뭐 한 1, 2년은 잘 지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7년의 흉년이 오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그 요셉에게는 곡식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요셉에게 찾아오죠.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환란을 이 기근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좀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돈을 가져오면 내가 주겠다. 이 돈을 다 가져와서 이 양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또 먹고 나니까 그거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게 금방 떨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그 동물을 데려와라. 집에 있는 소, 양, 뭐 염소, 가축들을 다 끌고 와서 이 곡식을 사갔죠. 그것도 역시 때가 되니까 다 이제 먹게 되고 또 양식이 부족하니까 이 7년이라는 기근이 엄청나게 사실은 그 긴 시간들이죠. 다시 그들이 또 와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에 무엇을 가져왔느냐? 네, 우리가 우리의 땅 전답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저 우리를 먹여만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모든 애굽의
땅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네,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바로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그 표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요셉이 모든 애굽의 땅을 그리고 모든 물질과 모든 인간까지 다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죠. 바로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상징한다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예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하나님과 인간이 전부 원수 되었던 그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바로의 모든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주 기쁘게 들어간 거예요. 왜? 그냥 먹을 것을 주는데요. 예. 너희들이 우리가 씨도 주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는데 5분의 1은 나라에 바치고 5분의 4를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자식을 키워라. 그래서요 그들이 아주 풍족하게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그 복속이 되어지고 바로에게 그 소속이 된 거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원망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주 평화롭게 바로의 지배하에서 잘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기근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특별히 기근이 있을 때에 주께로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어디서부터요? 땅으로부터. 예,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렸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앞에는 구름기둥, 뒤에는 불기둥으로. 밤과 낮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사실 우리 광야에서 잘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 3일 길을 앞서 가서 그들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가장 안전하게 텐트를 칠 그런 그 장소를 미리미리 예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인 안전 가운데에 어떤 이방의 침략이나 사나운 짐승에게나 어떤 날씨나 어떤 굶주림도 없이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지 않는 40년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무사히 이 광야를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광야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처이십니다. 가기만 하면은 그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한시적이에요. 잠깐은 우리를 먹여줄 수 있고 입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끝이 납니다.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생명, 다음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 내가 나의 기수로 너를 덮어주리니 그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왼쪽에서 천명이 오른쪽에서 만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이 재앙이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우리 본문에 보면은 누구는 해하지 말라 했습니까? 예,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마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마라. 예. 포도주와 감람류는요, 여기서 우리가 해하지 말라는 것은 그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감람류와 같은 존재, 포도주와 같은 존재, 그들은 절대로 해하지 마라. 어떤 환란이나 어떤 기근에 절대로 그들은 해함이나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감람류는요, 감람류는 어디에 쓰느냐면은 성전, 성소에 그 일곱 촛대를 둔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등대에다 불을 붙일 때에 거기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을 바로 감람류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람류는요, 감람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따서, 그 올리브라고 그러죠. 이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을 찧어서 거기서 받아낸 그 기름을 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예, 불을 밝히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상징이 되죠. 여러분, 기름을 만들려면은 그 열매가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기름으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찧어서, 예, 돌, 예, 그 저기에 찧어서 그것을 부숴서 형체를 없애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때로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요. 그 강도 맞는 그 사람의 상처에 이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포도주를 붓고 감람류를 거기에 부어서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예, 상처를 회복을 시킬 뿐만 아니라 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감람 그 올리브유를 먹으면요, 우리 몸에 엄청난 건강한 그 건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그 기름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 올리브 기름이 이제 우리가 그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기름과 같은 존재가 되라. 성령의 기름이 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언제라도 우리 안에 불을 밝힐 때에 그 빛이 꺼지지 않냐는 늘 밝게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기름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가 못 들어간 것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것은 이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예,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름이 항상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그냥 이게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그냥 주위를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어둠은 그냥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또 무엇입니까? 포도주는요, 아주 극상품 그 포도를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아주 으깨서 포도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으깨져가지고 거기서 그 물, 그 포도 그 물을 뽑아서 그래서 담아가지고 저 동굴 속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거기서 숙성을 시키는 시간이 오래면 오를수록 그 포도주는 아주 맛이 나는 아주 귀한 포도주가 되는데요. 이 포도주는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각종 모든 제사 위에 이 포도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 전제라고 하거든요. 이 전제를 붓는데요. 그 부을 때에 거기서 아주 그 포도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전제를 통해서 모든 제물이 아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아름다운 흠향하기 아주 좋으신 그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저와 우리는 포도주와 같이 아주 이 모든 진액을 짜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진액을 만들어내서 오랫동안 숙성되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먹을 때 역시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뭐 우리가 마실 때에 그것도 역시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물질이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가장 유익한 그런 그 존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포도주와 감람류와 같은 그런 존재는 절대로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박아서 예, 그런 그 어떤 이 사망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몰고 갈 때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너는 열왕기상 17장 1절로 보면은 기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과하라. 한 과부로 너를 부양케 하리라. 라고 한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냐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쫓겨서 그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서 그리시네 물을 먹고 또 가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과일을 먹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르고 그 땅에 기근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 한 과부에게 가서 그로 인하여 너를 공개하게끔 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가죠. 사르밧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는데 그 과부가 이제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붙여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극심한 그 기근이 그 땅에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말하죠. 먼저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조금 주고 나머지를 아들과 너를 위해서 먹어라. 이 말에 순종하고 그 먼저 그것을 해서 음식을 드렸을 때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이 기근이 끝나기까지 너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서 굶지 않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먹을 게 없다. 이래서 우리 마음이 인색해지고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든 일을 스톱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이웃을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을 먼저 먹이고 이웃을 대접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때에도 절대로 굶지 아니할 하나님이 준비한 비밀한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근의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기근의 때에 왜 기근이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좋을 때를 생각하시고 그 기근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 산으로 숨고 어디로 물론 숨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인색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다 움켜지고 나만 먹겠다고 하는 그 시대가 기근의 때에 돌아오게 돼.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세요. 나누세요. 얼마든지 나누세요. 절대로 창고가 비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빈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완전히 세상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수록 더 나눌 때에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떠내도 다시 생기고 또 다시 생기고 계속해서 바구니에는 예. 떡과 고기가 가득 채워졌던 기적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낄 때가 바로 기근의 때입니다.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근의 때를 준비하며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듣는 모든 영혼들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아버지 그래서 이때를 준비하며 미리미리 준비하며 우리가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